안녕하십니까. 샥TV 채널의 화이트샥입니다. 오늘은 예전 우리 가정에 꼭 하나씩은 있었던 벽에 걸려 시간을 알려주던 괴종시계 이야기입니다. 오늘 길 가다가 버려져 있던 것을 데리고 왔는데 고장이 났는지 어떤 사연에선지 길에 널브러져 있었던 것을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작업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, 뭐 만드는겨? 아, 뭐 지금 하느라고 뭐좀 고치고 있어. 뭐야, 시계요? 이걸 누가 길에 갖다가 버렸더라. 그래요? 그래서 이거 주워왔는데 아빠가 이걸로다가 뭐좀 하나 맹길어 보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 해볼 테니까 기다려봐. 와, 아빠, 이 안에 이런 거였어? 와, 어마어마한데? 글쎄 말이다. 누군지 몰라도 명품을 버린 거요. 장난 벽시계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. 보자. 뭔 시계가 이렇게 많아, 아빠? 아, 이거 다 이게 길에서 추수다 놓은 건데 이제 요걸로 요 중에 하나 얹으려고. 이 안에 이런 데였어? 이런 데였어가 아니고. 오, 아빠, 이런 데 이런 곳이었어? 이런 데가 아니. 아빠, 박자 하나도 안 맞아. 어? 박자 박자 하나도 안 맞아.